바쁜 스타입니다. 비주얼 덩어리로 통하는 이정재. 이정재 비주얼 덩어리인데요. 다양한 장르에서 맹활약하며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타 이정진. 어비하는 생일이냐 마느냐는 상황이야. 만나보십시오. 네. 와, 우리 씨 잠깐 안 보는 동안 키가 더 자란 것 같아요. 아니 여기가 높아서. 아 거기가 높아요. 네. 야 키가 진짜 크네요. 어떻습니까? 게릴라 데이트 하게 된 소감이? 되게 당황스럽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바쁜 이정진 씨와 게릴라 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쳐볼까요? 하나 둘 셋.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게릴라 데이트 시작합니다. 와, 천천히 천천히. 굉장히 반가워 들었어요. 아니, 지금 뭐, 가요. 예, 예. KBS 남자의 자격. 네네. KBS 드라마 도망자. 네. 영화 해결사. 네네. 아 이거 어떻게 소화해요? 그러게 어떻게 지금 세 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뭐 일본에서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필리핀 뭐 찍고 온 거예요? 필리핀 도망자. 아. 네. 순식간에 많은 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와 갑자기 막 잘 됐습니다. 그만 오케이. 야, 여기 뒤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여학생. 안녕하세요. 글자가 굉장히 강렬해요. 보컬 테크닉 이게 뭡니까? 네, 보컬이에요. 실용음악과 학생입니다. 그럼 이정진 오빠를 위해 노래 하나 불러줄 수 있어요? 아, 불러드릴게요. 좋아요. 시작. 우리 이별을 말한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 이거? 우와! 아주 수준급입니다. 예. 호흡으로 남겨냈습니다. 우와! 나 TV 나왔다! 네, 풋풋하죠? 네. 또 다른 여학생. 그렇게 좋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자, 두 번. 자, 뭐야? 이정진 씨를 좋아하는 만큼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깜짝 놀랐습니다. 기념 촬영하고요. 너무 잘났어. 자, 이때 잘 보세요. 기습적이죠? 호응을 해버립니다. 예, 빠른 사람이 미남을 차지하죠. 밖에서 이런 거 먹어요? 아, 먹죠. 아, 이런 오랜만에 나와보죠? 촬영장에서도 먹고요. 지금 외국 나가면 한국 음식 같은 거 먹고 싶고 그래요? 사실 이번에요. 액션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랑 정준 씨는 막 거의 외국 가서도 막 일본 가서도 지금 시골 막 이런 데도 어려운 데서 배역이요. 하는데 잘 보세요. 다니엘 씨는 항상 촬영하는 데가 뭐 고급 요트. 다니엘 혜미 씨는 캐릭터가 네, 고급 요트. 스위트룸. 배역이 부자입니다. 휴대용 이 버너 있잖아요. 진짜 그걸 갖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뭘 좀 끓여 먹으려고. 그래서. 야, KBS 도망자 팀이 이렇게 힘들게 촬영을 하는군요. 네, 이정진 씨와 게임을 해서 즉석 게임을 제안해봤는데요. 종목은 손바닥 씨름입니다. 이 게임의 관전 포인트는 게임하다가 은근슬쩍 스타에게 안기는 건데요. 관전 포인트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참가자 게임만 합니다. 두 번째 역시 게임만 하고요. 정말 이기고 싶었나 봅니다. 전부 게임만 합니다. 근데 이때 등장한 남학생!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 임자 제대로 만났습니다. 갑자기 체육대학 학생을 만났습니다. 사회체육과 축구동아리 행복시리즈 김덕준입니다. 자, 응원단까지 아주 패기가 넘치는데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힘없이 무너지는 비주얼 덩어리. 네, 참여는 보겠지만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때요, 이 소감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계속 외국에 있다가 지금 한국 오자마자 지금 약간 얼이 빠진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나만의 매력 좀 본인이 한번 PR해 주세요. 매력. 여러분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얼음이 됐다. 야, 정말? 매력 없는데. 이게 매력입니다. 남자 배우들이 많은 회사 있었거든요. 원빈, 빈이 형이랑 저랑 그리고 그때 이제 동건이 형도 있고 그런데 두 사람의 눈이 저랑 너무 틀린 거예요. 거의 쌍꺼풀로 대한민국 1등이잖아요, 둘 다. 연예인을 하려면 저래야 되는구나. 영화 촬영에, 드라마 촬영에 네. 너무 바쁘니까 뭐 연애는 불가능하지만 스케줄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제가 이번에 4개월 있으면서 외국에 로밍이라는 걸 하면 배터리가 빨리 달잖아요, 외국이니까. 한 3일씩 가더라고요. 전화기가 충전을 안 해서 3일에 가더라고요, 3일을. 외롭군요. 근데... 아, 문자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힘들다, 이렇게. 빨리 와라. 설경구.
홍보해야 되는데 빨리 와라. 설경구 씨가 여자친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무슨 쪽이에요? 생머리 쪽에 단발머리 쪽에 어느 쪽에? 저는 단발머리가 숏커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외모는 어느 쪽을 보시는 거예요? 얼굴을 봐요? 눈을 봐요? 그냥 웃는 게 깨끗하고 이쁜 사람? 야, 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박할린 선생님이 또 오네. 땡큐. 이정진 씨가 신문에 나게 돼요. 만약에. 네. 어떤 헤드라인이었으면 좋겠어요? 3, 2, 1. 이정진 경제를 살리다? 갑자기 네? 나 지금 결혼하다, 해결사 대박나다, 도망자 시청률 50%. 내가 갖고 있는 게 10개가 넘는데. 그래도. 갑자기. 이정진 경제를 해결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좋지 않나요? 엉뚱한 매력의 이정진 씨와 함께한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